이렇게 미국의 압박 수위 높은 담화를 내놓은 인물은 대남 강경파인 리선건 외무상으로 과거 우리 측 인사와의 만남에서도 무례한 말로 수차례 논란을 낳았었죠. 대남 비판에는 또 다른 강경파 김영철이 돌아왔는데 오늘은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운 북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문의하나. 반말에 짜증 섞인 말투.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누가 더 무례한 건지. 리성군은 북한 군부 출신의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왔습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순회상봉도 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건 거기 저기 싱가포르에 날아가서 거기다 질문합시다. 이건 판문점이라고 해. 고위급 회담에서는 우리 측 조명균 장관의 멈춰선 시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기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표단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역지사지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다음부터는 역지사지라는 네 글자를 대체로 피합시다. 방북한 우리 기업 총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과격한 언행으로 여러 번 구설에 올랐죠. 이 팔뚝만한 자그마한 나무 등골, 나무 등골이 큰 수레를 뒤집어 엎는다. 하지만 올 초 외무상 자리에 올라 북한의 외교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그의 막말은 스스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닮은 꼴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바다 발언으로 일찌감치 존재감을 보인 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다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함질에 도발 직후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이른바 오리발 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놈들이 무모한 도발은 기필고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노딜 이후 입지가 좁아졌던 김영철이 대남 비난 전면에 나서며 돌아온 겁니다. 김정은의 셈법에서는 대남 대미 강경 노선을 걸음으로써 자신이 연초에 선언한 정면 돌파전을 이행하려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남 정책과 대미 정책의 강경파를 내세운 북한의 공세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